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걸 또 해. 그리고 똑같이 또 틀려. 그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다. 네, 오늘 만나볼 스포츠친구는 제 블로그에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 한번 같이 나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좀 고민하셨지만 흔쾌히 나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걸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블로그에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려워진다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감 갖게 도와드리겠다고 모시라고 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아저씨한테 수학을 배우러 가자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따라 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 어떻게 오게 됐어? 아니, 제가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수학을 잘하고 싶어? 네.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거 봤을 때 친구들보다 성적이 낮아가지고. 교과서에는 문제 다 풀어보고 갔는데도 좀 어려워. 틀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보면 왜 틀린 것 같아요? 문제 약간 계산 실수나 애초부터 오픈 문제가 있어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다. 그냥 모르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고. 그게 한 4점씩 하면 한 8점 정도가 깎이는데 나머지 또 십몇 점 정도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틀리고 그러는구나. 왜 틀리는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하기? 약간 시험을 때 떨어져 그런 것 같아요. 떨어서. 그리고 오늘은 이 심리적인 거를 더 얘기 많이 해야 되나? 어머니는 좀 말씀 듣긴 했는데 어떤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준이는 좀 수학에 대해 긴장도가 조금 높은 것 같고, 다른 과목보다 하나 틀릴 때도 있어요. 96점 이렇게 먹고 싶죠. 하나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찍기도 하고, 마지막 시험은 그래도 100점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폭망을 이렇게 찍고. 폭망했어? 몇 점 나왔는데? 속상했겠다. 그게 제일 최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는 어땠어? 느낌은? 어려울 것 같아, 약간 그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느끼는구나. 준이가 성격이 되게 성실하죠. 성실합니까? 스스로 느끼기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타입 같아?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요령을 부리는 타입 같아? 약간 좀 요령을 부리는. 아, 요령을 부리는 타입 같아? 네. 아, 그렇구나. 의외인데? 아저씨가 컨설팅 할 때마다 되게 비슷한 걸 해. 초등학생한테도 하고 고등학생한테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 재수생한테까지 똑같이 물어. 72 곱하기 19 해쓰지 말고. 난 요령을 좀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열심히 하셔서 요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생각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1368. 어떻게 했어? 머릿속으로 계산했어. 어떻게? 18. 648. 648, 그 다음에? 72. 72. 이렇게 했지? 네. 1368. 오, 잘했네. 이렇게 하는데 계산 실수를 한다고? 네. 진짜 긴장 많이 하나 보다. 계산이 불안할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잖아? 그럼 똑같이 틀린다? 아마 많은 학생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검산을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걸 또 해. 그리고 똑같이 또 틀려. 그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했다.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야. 한 번이나 실수지 두 번 했는데 똑같이 틀리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준이 형.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72에다 20 곱해서 72를 빼. 어떻게 알았어? 방금 생각했어. 방금 생각했지? 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써먹고 있어? 아니요. 써먹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또 생각해봐봐. 또 있어요? 오, 많지. 엄청 많지. 그래요? 뭐가 있을까? 영상에서는 네가 딱 물어보면 네가 대답을 빡 바로 하고, 물어보면 바로 하고, 물어보면 바로 할 거야 아마. 그렇지만 사실 그 영상은 어떠냐면 난 너한테 5분을 기다리게 냅두는 거지. 수학 공부의 포인트는 그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한테 그 느낌이 굉장히 어색할 거야.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 아저씨는 과외를 많이 잘렸어. 왜 잘리냐면 과외 선생님 불렀는데 너 생각해봐 다 문제 주고 아저씨 옆에 눈만 보고 있는 거야. 잘리겠어 안 잘리겠어? 잘리겠지. 그런데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야. 자, 해봐. 19를 쪼개서 72 곱하기 15하고 72 곱하기 4를 더해. 그것도 괜찮다.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방법이네. 또 다른 방법도 있어. 72 곱하기 19를 꼭 해야 돼. 19 곱하기 72가 같은 거라는 거 알지? 네. 19 곱하기 72가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잖아. 39 곱하기 24야. 그럼 아까 네가 썼던 방법을 택하고 싶으면 39 곱하기 24나 보다 어떤 방법이 더 쉽겠어? 24 곱하기 40 한 다음에 23을 빼주면 되는 거지. 72 곱하기 19는 19 곱하기 72이기도 한 거고 이건 또 뭐기도 한 거야? 72 곱하기
20 빼기 1이면 한 거지. 네. 또 모일 수 있어. 19 곱하기 70 더하기 2일 수 있는 거고. 여태까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성적이 안 나와서 못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물어보면 다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72 곱하기 20에서 71을 뺀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30분을 써요. 모든 학생들한테. 근데 준이 너는 지금 몇 분만에 답했어? 1분? 한 1분만 대답했잖아. 에이, 큰일 났어. 영상 이제 못 나와. 영상 분량 안 나온다고. 나는 느끼기에는 네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있잖아.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해주면 72 곱하기 9는 19를 15, 19번 더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20번 곱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아! 그때 생각하자. 너는 이거 그냥 바로 생각해야겠어. 근데 넌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마치 만화를 보면 아 저 제 힘 약해요. 아 힘 못한단 말이에요. 딱 했는데 막 저를 확 날아가는 걸 거였지. 그런 거 0.3737 이런 게 있어. 자 이거 어떻게 분수로 바꾸지? 바로 말할 수 있지. 너 또 9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배웠지? 네. 반복된 게 두 개면 9를 쓰고 그 다음 세 개면 99를 쓰고. 근데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0.27373이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2 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설명해 줘봐. 0.27 이건 900.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엄청 잘했어. 100점. 그런데 물어볼게. 네. 왜 그럴까? 0.7373은 왜 99를 놓고 위에 7373을 놓으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기억 안 나도 돼. 지금까지 중3 때까지 공부를 했잖아. 솔직히 초등학교까지는 쉽거든. 맞아. 중학교 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 막 분수, 막 통분 요때부터 약간 이제 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다가 중학교 꼭 들어가가지고 도용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약간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 꼭 외워야 수학 공식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수학이 나와. 몇 개 나올 것 같아? 100개. 100개만 나오면 다행인데 한 240개, 270개 이렇게 나와. 되게 그것도 쉬운 공식들이 아니야. 피타고라스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게 아니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막 사인 알파 뭐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근데 코사인 알파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고 빼기 뭐 사인 알파 사인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냐는 거야. 시간 줄게. 0.777777. 근데 힌트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야. 얘를 X라고 할까. X. X를 분수로 고쳐보세요. 펜부터 잠깐 안 써도 돼. 왜냐면 너는 너무 잘하고 싶어. 막 뭔가 하고 싶어. 안 해도 돼. 알았어? 오늘 영상 망했다. 오늘 영상 망했어. 맞았어. 그러면은 0.27373 정도 해봐. 하나는 반복을 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복을 하잖아. 어떻게 될까? 요걸 알았으니까 생각 한번 해봐.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제는 뭔 줄 알아? 너한테 시간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주는 거야. 그럼 넌 못 풀 수가 없어. 왜? 풀 때까지 못 나가니까. 막 틀려도 돼. 막 해봐봐. 여태까지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네. 괴리가 더 제일 큰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 불안. 준이는 제가 봤을 땐 반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고등학생한테 시켜도 못하거든요. 등비 수열의 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밑밥으로 원래 가르쳐주는데 준이는 그냥 그거 안 배워도 그냥 혼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준이는 수학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정말 심리적인 거거나 네. 아니면 처음 보는 거에 대한 엄청난 어떤 두려움. 네. 난 이거를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거 가르쳐주고 문제 풀어보면 다 잘할 건데 네. 새로운 걸 주면 네. 나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놓고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안 나눠본 게 아닌데 중3 기말 수학도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굉장히 어려운 걸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그걸 해결해야 이제 시험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그 학습지 위주로 어려운 네.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선생님들 도움받고 공부를 했는데 네. 막상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계산이 조금 많은 문제들이 네.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다시 한번 체크 못해서 실수한 문제들이 그래. 많아서 풀었어? 네. 그럼 설명해줘봐. 이게 2를 없애야 반복되는 걸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0을 곱하면 얘 그거 273.737373이 되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73이 다 뒤에 삭제시키기 위해서 이 10을 곱하면 2.7373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계산해서 빼면은 990x는 271이 나오는데 이게 x를 구하면 999
171이. 오케이. 잘했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 내가 한 거 빼고는 제일 완벽하다. 어, 진짜로. 오늘 멘토링의 결과 딱 하나야. 네가 수학을 못한다는 거는 밑밥이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앞에 공표하는 거지. 내가 근데 이거 내가 앞으로 찍는 영상들 봐봐. 이거 사람들 진짜 잘 푸는지. 내가 오죽하면 이걸 들고 가겠어. 왜? 아무도 못하니까. 넌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수학이 다 왠지 문제를 못 풀겠는데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러고 오는데 너는 반대야.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 설명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더 어려운 걸 해줄 테니까 봐봐. 0.737373? 이게 무슨 뜻이야? 3824는 우리는 그냥 당연히 3824라고 하지만 사실 십진법이잖아. 이 3은 무슨 뜻이야? 여기 3천. 3천이란 뜻이지. 천은 뭐야? 10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지? 얘는 8 곱하기 100이지. 2 곱하기 10이지.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 1이지. 그럼 얘는? 이거 한번 해봐. 여기 000001 몇 개씩 늘어나? 두 개씩. 여기 두 개씩 늘어난 거지? 그러면 각자 어떻게 하는 거야? 100분의 1씩 곱해줘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지? 네. 더하기 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100 곱하기 100, 왜 100을 곱해주는 거야? 계산하기 편.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여기가 한 앞으로 팍 튀어나오잖아. 네. 거꾸로 곱해주니까 173 곱하기 여기다가 100분의 1 더하기 73 곱하기 100분의 만분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네. 근데 x는 그냥 여기부터 쭉 똑같이 나올 거고. 네. 근데 빼주니까, 아, 그럼 99x는 73이네요? 그럼 x는 뭐죠? 73인데 9를 99 나눠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내가 오늘 너한테 해줘야 되는 건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넌 네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네. 내가 느끼기에는 넌 수학을 굉장히 잘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쟨 수학을 잘하는데 넌 네가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 이거 나쁜 말로 한번 볼까? 기만? 기만. 그치, 밑밥이지. 어, 나보다 더 어려운 말인데. 기만이야.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수학이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게 엄마한테 말하기 편하겠어? 엄마, 나 수학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망했어 라고 생각하기 편하겠어? 전자가 더 편해. 전자가 더 편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너는 수학을 그냥 잘해. 성적이 안 나오는 거랑은 별개로 너는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편에 들어가. 인정? 됐어. 이제 가도 돼.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이제 네가 생전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내가 내줄게. 아, 지금까지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했어.